그런 친구가 있었어. 있었어. 아, 그런 시절 있죠. 그럼요. 99년대 저도 연기를 살짝 했었다니까. 노래방 영상물을. 아. 아직도 그걸 캡처해서 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암에 걸려서, 예, 예. 여자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다가 갑자기 감독이 죽으래요, 빨리. 그래서 또 막 부들부들 떨면서 쓰러지면 여자친구가 오열 하는. 근데 그게 아직도. 노래방에 있어요. 어떤 노래 틀면 나와요. 아, 어떤 노래? 어떤 노래? 화가 나 세상에. 네? 그림 그리고. 네, 화가로. 1등은 또 어떻게 알아요, 그걸? 저, 가수? 그거 보내는 사람이 저예요. 아직도 나와요. 성민 씨, 혼란하게 박수를 보내면서. 현재 강심장 누굽니까? 강심장 그래 불고 튀는 예종 씨가 먼저. 아, 제가 그동안 독특한 역할을 좀 많이 해가지고 숙제가 많았어요. 영화 귀여워 때는 예쁜 말로 하면 아스팔트 위에 집시. 집시요. 아스팔트 위 집시. 그 뻥튀기를 파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모자에 이렇게 안경 달린 게 있어요. 네. 그걸 쓰고 그쵸. 나가서 뻥튀기를 팔았어요. 아니 진짜 도로에서 네, 도로에서 이렇게 팔았어요. 실제로. 그리고 아는 분도 가끔 있어요. 네. 아는 분 있으면 가가지고 똑똑해가지고 안경을 이렇게 막 이렇게 인사도 따끔하고. 대단하시다. 열심히 파는데 아저씨들이 저한테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요? 차 막히는데 다닌다고. 아~ 지키라고. 그 다음 장면이 아줌마랑 싸우는 장면인데 진짜 싸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연약해가지고 막 그러시더니 이제 큐가 들어갔는데 죄송하죠. 진짜 막 이렇게. 네. 제가 황진이, 마당놀이 황진이 역할을 했는데 네. 그 황진이 말년이 거지가 돼요. 근데 저희 스승님께서 거지 역할을 많이 하셨대요. 거지의 마음을 알려면 그걸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성당 앞에 가서 옷을 거꾸로 입고 앉아서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걸을 하신 거예요? 구걸을 했는데 성당에서 나오신 거예요. 나오셔서 아가씨 밥 먹고 들어가라고. 진짜 거진 줄 알고. 근데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니 연기 체험하려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라는 말을 못하니까 모자를 푹 눌러쓰고 밥 안 먹고 말을 못한다고. 말을 못한다고.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실제로 또 더킥에선 태권도. 맞아요. 프라차 감독님 옹박. 네네네. 태권도 영화를 찍었는데 제 역할이 금메달 리스트예요. 근데 금메달 리스트인데 이게 폼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태권도 도장 가서 그분들이랑 거의 생활을 같이 했어요. 그분은 정말 체력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체력이 좋다고 하는데 아침을 한 네 번 먹은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네. 근데 그 덕분에 태권도 2단을 땄어요. 와. 아, 실제로요? 와, 네. 대박이네. 발차기. 발차기 한 번만. 10만 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깜짝 놀랐다. 송판 10개는 깰 수 있어요. 오, 많이 짰나요? 그럼 하루 깐느도 갔다 오셨잖아요. 네. 네. 아, 깐느를 갔네요. 깐느 갔는데 그때 무대 인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장을 달달달달 외워갔어요. 무대 인사를. 아니, 그거 한번 지금 기억나요? 서바르스 겐스. 러시아 말 아니에요? 주 suis très honoré d'être invité au festival de Cannes 2010. 그래서 끝까지 다 하고 내려와서 이제 안도의 숨을 내쉬고 뭐 관광하고 이제 서울 오려고 하는데 네. 감독님이 그랑프리를 타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독님 상 받으실 때 옆에서 박수 치고 있는데 배우들도 올라가라고 그래서 얼떨결에 따라 올라간 거예요. 감독님 이제 소감 말씀하시고 내려오는데 그 위원장님이 딱 잡으시는 거예요. 어머, 아이고, 사건 터졌네. 소감 한 말씀 배우도. 여기 여배우가 불어를 잘한다. 저번에 했으니까. 불어를 했으면 좋겠다고 마이크를 딱 주시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당황해서요. 모두가 지금 시선 집중. 그렇죠.